아빠 굿모닝 사랑해 키스. 그치 그치 굿모닝 사랑해 키스는 해야지. 우리 딸 볼 뽀뽀. 아빠 간지러워요. 아빠 뭐예요? 왜 나한테 뽀뽀 안 해줘? 에? 아빠 뭔데요? 와 빨리 밥 먹자 우리 딸. 이제는 완전 나를 무시하는구만. 어? 아 맞다 말이야. 학용품 때문에 용돈 필요하다고 했지. 자 여기 5만 원. 어머 제거 어머 제거. 나는 왜 안 줘? 어? 나도 용돈 줘. 리아야 너는 며칠 전에 줬잖아. 까불지 말고 밥이나 먹어. 맞아 맞아 까불지 말아 까불지 말아 까불지 말아. 진짜 오빠는 개념 좀 챙겨. 이런 거 가는 게 아니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애들아 밥 먹자. 맛있다 맛있다. 진짜 나 어디서 추운 자식 아니야. 어? 이건 우리 동네에서 처음 보는 인형뽑기인데? 어? 당신이 원하던 가족이 아니었나요? 새로운 가족을 원한다면 지금 뽑아보세요. 주의사항, 집에서만 적용되고 하루가 지나면 효과가 풀립니다. 어? 하루만에 풀리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뽑아봐야겠다. 돈을 넣고 됐다! 나에게만 상냥한 가족! 이제 된 건가? 다녀왔습니다. 어머, 리아야 왔어? 갑자기 뛰쳐나가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가 너무 리아를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 진짜 인형부에 써있던 것처럼 엄마가 나한테 상냥해줬잖아. 평소였으면 화난 치어처럼 엄청 뭐라고 했을 텐데. 갑자기 밥을 먹다 나갔다 와서 너무 배고팠을 리아 상상하니까 엄마 마음이 아파. 그래서 리아를 위해서 마리의 푸딩을 가져왔단다. 어? 이거 고마리 건데 먹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이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리아 거야. 엄마, 오빠한테 잘 보려고 아주 용을 쓰네요? 오빠, 아까 오빠를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사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건 우리 오빠인 건 알고 있지. 어색해. 우리 사랑하는 아들,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아들이랑 같이 게임하려고 아빠가 게임 현질도 해놨단다. 우와 정말요? 아빠 최고! 정말 표독스럽네요 당신. 리아한테 이쁨 받으려고 그런 거죠? 정말 그 콩알만한 두뇌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콩알만한 건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표독, 엄마도 표독. 오빠 저런 엄마 아빠 말고 나랑 놀자. 내가 신녀하고 오빠는 왕하고. 저런 여자들 말고 남자끼리 시간을 보내자. 리아야 아빠랑 놀까? 사랑해. 엄마랑 놀까? 마리랑 놀자. 나에게만 상냥하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들한텐 다 부친절하잖아. 뭔가 우글거려서 속이 미스거려. 자, 다른 가족으로 바꿔야겠다. 아들! 오빠! 나한테만 상냥한 가족은 좀 그랬어. 뽑았다. 친가족? 이건 뭐지? 우와, 이게 다 저만을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딱히 그런 거 아니거든? 와, 진짜 맨날. 별로 힘들지도 않았거든? 딱히 뭐 아들을 위해서 차린 건 아니니까 밥을 먹던지 말던지. 엄마, 밥이 너무 짠데요? 저건 너무 달고. 뭐? 완전 바깥이 나이 너무해!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아직 덜 먹었는데. 먹지 마. 바보. 아이 어차피 이 가족 컨셉은 뭔지 모르겠네.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이, 그래도 아까 가족보단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흥, 아들 오다 어? 죽었는데 너 가지든지 말든지. 어? 자, 애기. 천원. 응? 가지지 마. 필요 없으면 가지지 말라고 이 바보야. 흥. 에?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어? 이 가족 분조장인가? 진짜 짜증이 나네. 오빠가 아니라 인간 수치야. 생각 낭비하지 말고 잠이나 자.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오빠 목소리가 시끄러워서 온 거니까. 제발 나랑 대화하지 말고 잠이나 자줄래? 뭐라는 거야? 아니 말이나 똑바로 해. 어? 얘는 인성이 썩은 게 그 말이 그대로네. 뭐? 밖에 나가서 오빠가 내 친오빠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이 돼지 같은 놈아. 내 말 알아들었어? 쭈팔리니까 하지 말라고. 성격이 더 괴팍해진 것 같군. 이렇게 심하게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빠 같은 걸 죽어버려. 아 진짜 뭐라는 거임? 아 진짜 친친 가족도 안 되겠어. 오 오! 오! 이제 마지막 가족이잖아? 나만 바라봐주는 가족? 오! 친친 가족은 확실히 이상했어. 그것보단 덜 이상하겠지. 그리고 적어도 원래 가족은 날 쳐다도 안 봤으니까 좋을지도. 좋았어. 나만 바라봐주는 가족으로 정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기 엄마 아빠 동생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내 X꺼에서 응아가 안 나온다고요. 진짜 게임하는데 신경 쓰여서 도저히 못하겠네. 잠이나 자야지. 비켜요. 더 이상 가족 뽑을 것도 없는데 그만 좀 쳐다보라고요. 아하하하 우리 딸 이거 TV 재밌다 그치? 다행이다. 돌아왔어. 역시 우리 가족이 최고다. 제일 무난해. 얘가 아침부터 뭘 하는 거야? 리아야 밥 먹고 학교 갈 준비해. 오빠는 오늘도 뭘 생겼군. 뭐래 이 롤랜드 고릴라야. 아 리아야 어제 내가 용돈 못 줘서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 자 용돈. 에? 이게 겨우 이 정도? 그래 이 수 썼다. 자 여기 더 줄게. 어제 밥 먹고 네가 뛰쳐나가는 거 보고 오. 아빠가 마음이 아팠어.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맨날 말이만 챙겨주고 리아는 평소에 안 챙겨서 너무 서운했지. 아빠는 리아도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자 화해 뽀뽀 해볼까? 리아야 너무 진한 거 아니니? 사부도생님, 교우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동해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강아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훈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